취직 받았다고 이 시간에 꼭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새벽 딱 올 때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둘, 셋, 넷.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우선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 행복하게 해드리는 감사. 사람이 비춰주는 영광. 헬렌 화이트는 영광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풍성. 네, 풍성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즉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그 품성은 절대적인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 돌린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은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품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영광을 돌린다 말 그 말입니다. 첫째로 내가 그 하나님의 품성인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쌓이면 안 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죠? 이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 이 새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영광 돌려라. 하늘과 땅과 그 물의 근원을 지으신 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21장 드디어 이삭이 탄생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웃고 거짓말하고 웃었는데도 안 웃었다 크락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 주기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겠죠? 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안 받으려고 그만큼 구원 주시기가 힘드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드디어 아슬아슬하게 사라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우리 살짝 보고 지나가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요? 행하셨으므로. 이 21장 1절은 완전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책임을 완전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라가 착해서 받은 게 뭐예요?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의 명도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100세라. 75세 때 시작해서 100세 때 아들 낳았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해요? 웃게 하시니. 웃게, 여기서 웃게 하신다는 말은 아까 그때 웃음하고는 다른 웃음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웃음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내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도 주신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웃어지는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그렇죠?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로 웃게 하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라에게
당신의 품성을 결국 이렇게 나타내시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안 웃을 수가 뭐요? 없으니 이 얘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뭐요? 함께 웃으리로다. 같은 웃음을 웃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자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2절 2장으로 중요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태초부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부터 시험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험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 여러분 사단이 없다면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랑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는 그 가장 초점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생각했듯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적 사랑은 그거는 비합리적이다. 공의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이 우주 정부가 안전할 수, 안전히 운전만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봐도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망가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루스벨은 아담도 하와도 같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을. 그래서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시험이란 말은 템트라는 말입니다. 템트.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템트,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로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유혹 혹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템트하지 않지만은 테스트는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가 다행으로 그 템트라는 단어나 테스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그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그거는 영어에서는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나누어서 번역을 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두 종류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요?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뭐요? 비합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혹은 뭐예요?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본다 봐서
이 아브라함이 뭐요? 별로 같으면 뭐요?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절대적 사랑이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말과 함께 이것은 분명히 무슨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동적 사랑의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표현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뭐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몇 번 실패를 해도 어떻게요? 다. 제가 창세기 20장을 뛰어넘어 왔지만은 그 20장 보면은 또 그럽니다. 또 누이 동생을 또.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 행함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못 전달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간을 칠 수 있어요. 죽어.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사실 그 얘기를 잘 읽어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왕을 왕의 성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마누라도 그랬으면 안 뺏어갈 사람이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데려간 거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 책임이 누가 있어? 아브라함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뭐 사랑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푹 이렇게 품성을 깊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당연히 뭐요? 그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하신다는 말 중에는, 시험한다는 말 중에는 이 테스트, 시험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prove, to prove. 아시겠어요? 증명해 뭐요? 낸다. 입증해 뭐요? 낸다는 뜻이 사실은 이 히브리 말에 시험한다는 말에 정식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입증해, to prove. 예.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걸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입증하다. 그래, 그게 최고로 맞는 말이야. 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요? 아브라함이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해내시기 위하여. 입증해내시기 위하여. 왜 입증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입증을 꼭 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혼자 있다면 입증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는 꼭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증해야 됩니까? 예, 사단에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재확인을 했는데 입증하다를 대입하면은 아주 그 스토리가 돼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입증 안 해야 될 것도 돼요. 입증을 해내야 될 그런 경우에 도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 입증 과정에서.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그를 뭐요?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뭐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번제는 누가 번제물이요? 양이 번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뭐예요? 죄를 짊어지시는, 그 죄를 모든 책임을 지시는 창조주로서의 그 사랑을, 절대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 양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제물은 뭐예요?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과 재산을 갖다 바치거나, 심지어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치는 게 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당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제사였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주 뭐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삭이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이야. 제물은 누가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물이 양이다. 는 것은 이삭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물은 양이라야만 뭐예요? 된다. 그것을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삭은 뭐예요?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할 만합니다. 이건 22장이죠. 21장에 벌써 죄를 어떻게 해요? 지었어. 죄를 지었습니다. 21장에 거짓말 했어. 아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단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 사람인 것 같아. 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 쌌지만은 실제로 그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기의 죄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뭐예요? 그것을 안 믿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뭐예요? 한번 입증해 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자꾸 우리도 입증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꾸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단이 요구하게 되어 있어. 입증하라고. 그렇죠. 자, 갑자기 배가 고파지지? 물 좀 먹고. 또 닦았어. 고마워. 네. 아주 그냥 컵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뭐예요? 취했더니
사단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입증하라고 대들었구나. 아시겠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사단은 뭐예요? 자기를 템트, 유혹해서 그렇게 하게 해놓고 내가 실수를 하니까 자기 꾀에 뭐예요? 자기 뜻에 호락호락 뭐예요? 넘어가는 사람인 줄로.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사랑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상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그 거짓말하는 죄를 어떻게 해요? 지었게 돼.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잠깐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인 사랑 쪽으로 그 시스템 이원론 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돌아본 거야. 아시겠어요? 뭐 모가지 하나 돌렸다고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는 뜻은 그건 굉장히 심오한 뜻입니다. 그 목 하나 살짝 돌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소금 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들은 그런 질문하면 또 그런데 약해요. 또 참말로 그러네요. 참말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그 차원은 여러분 좀 넘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어? 그걸 무슨 차원이야 그러면은 그거 이원론적 차원이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입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뭐요? 않고 사람을 본위로 두고 그거 한번 돌아봤다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인도주의는 결국 어디서 출발해요? 이원론에서 출발하는 상대적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그렇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방인처럼 뭐야?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에게 승리를 어떻게 해요? 남겨드리자. 나는 끝까지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원하는 사람임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바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또 올해도 갔습니다. 그렇죠? 며칠 걸렸어요? 또 사흘 길이 남았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뭐요? 눈을 들어가 지금 마음에 듭니다.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들 죽이러 가면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눈을 들어 뭐 보고 싶을까요? 그 자기 아들 죽일 곳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뭐요? 돌아오리라. 자, 이걸 잠깐요. 한글 킹제임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좀 보겠습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뭐요? 돌아오리라. 여기 돌아온다는 돌아온다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렇죠? 동사인데 히브리 말에는 동사도 복수일 때하고 단수일 때하고 다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돌아온다라는 동사가 단수 동사면은 누구만 돌아온다는 얘기요?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게? 복수 동사입니다. 예, 복수 동사. 통쾌하죠? 예? 저는 이것이 복수 동사라는 것을 깨닫고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에는 뉴 킹 제임스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e will 뭐예요? We will입니다. We will come back. 그러니까 I will come back이 아니고 뭐예요? We will입니다.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가 뭐예요?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 닥터 장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막 무거운 짐을 많이 내려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We will come back.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뭐예요? 안 죽는다는 것을 뭐예요? 알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는지를 뭐예요?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단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께 소위 입증해내라고 어떻게 해요? 하시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는 시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시험은 있어. 그렇죠? 사람이 시험을 뭐요? 받아. 사람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자. 하나님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친히 아무도. 그러니까 시험은 있어.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관계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시험은 악에게로 오는 것이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사단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주셨다. 왜 허락해줘야 돼요? 그것도 공입니다. 자, 이놈 공의 때문에 참 하나님 괴롭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사단이 제시하는 입증해내라고 하는 그 주장이 뭐예요?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사단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하면은 사단의 말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자, 돌아가서 창세기 그래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이게 참 멋있습니다. We will come back.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뭐예요? 오늘은 이상한 날이야.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양을 그 양 떼 중에서 제일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놈을 골라와서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칼도 있고 나무도 잘라서 그리고 불 만드는 그것도 있고 가는데 양이 없어. 이삭이 좀 뭐요? 이상해. 오늘은 좀 이상해. 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뭐요?
헷가닥 하셨나? 무슨 일일까 이게? 응? 이웃 이방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데 오늘은 이 아버지가 뭐예요? 나를 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 여기 탁 우리말 성경이 좀 바꿔야 돼. 이 킹 제임스는 바꿔놨는지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여기는 그거 있네. 그렇죠? 코테이션 마크가 있네. 예. 자, 이게 진짜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 나의 아버지요. 영어 성경은 뭐 어떻게 될까요? My father. 이렇게 한다. My father. 아버지. 아빠. 이 말도 아빠. 이 말이에요. 이거 남양호 하면 잘하겠다. 그렇죠? 아빠. 아빠. 아빠하고 그냥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왜 아빠하고 부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My son,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어. 여기에서 뭐가 통해, 그렇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칼은 그리고 나무는 뭐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번제에 쓸 양을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 마련하실 것이라. 자 이거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믿는 것 끝에서 이때까지는 뭐예요? 믿는 것 끝에서 그 다음에 믿는다 치고 자기 양떼에서 어떻게 해요? 한 마리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는 줄 안 하는 줄은 뭐예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적은 없어. 항상 누가 갖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간 거야. 자기들이. 오늘은 이제는 안 갖고 가야 돼. 오늘은. 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는 건지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시험이니까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날이니까 안 갖고 가는 겁니다. 이야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뭐예요? 가슴이 뭐예요? 진짜 예비하시는 하나님일까? 그 의문이 들겠어 안 들겠어? 이게 자식을 죽인다는 뜻에서 막 이게 아니라 자기의 그 믿음의 뭐예요? 문제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뭐예요? 믿는 것과 실제로 오늘은 자기 양을 안 갖고 가는데 그 산에 그 제단의 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건가 아니고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와. 참, 여러분, 이 성경 공부라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저는 옛날에 다 설명을 하고 혼자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또 나와, 또. 더 정확하게. 그렇죠. 더 확실하게. 네. 와. 이야.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뭘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진짜로.
양이 있을까? 정부에 올라가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야. 일단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까지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 하면서, 그는 이미 이삭한테 수차례 뭐예요? 해온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됩니다. 응? 칼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하고 두 사람이 계속 함께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에 올려놓고. 자,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이 이삭을 묶는 이 과정은 이거는 굉장한 과정입니다. 자, 만약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순순히 묶여가지고 제단에 어떻게 해요?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이거를 막 순종했다 이러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순종했다. 그럼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말 들으면 뭐예요? 다 끝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아니라. 지금 이미 이삭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해요? 치루라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누구 거증 바쳐가지고? 자기 아들 거증 바쳐가지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뭐예요?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값 대신에 자기 아들을 지불하시는 분이다. 아들 철저히 교육받아서 뭐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갑자기 뭐 오늘 묶어서 순종해라 이 녀석아. 그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순종하면 안 돼. 이삭이 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초지종을 어떻게 해요? 다 서명. 내 아들 이삭아, 오늘 이런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아빠가 뭐예요? 부족한 탓이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안 해도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 시험을 걸어온 것 같다. 입증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올라오면서 그랬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것을 이 아빠는 믿어.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빠, 나도 믿어. 못 믿으면은 거기에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 입증해 내노라. 여호와께서 재물을 예비하신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올라 뭐요? 가야죠. 그게 무슨 뭐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해내나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입증해내는 과정은 굉장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당할 과정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일단 한번 당했잖아. 그렇죠? 응? 다윗이 당했죠. 그렇죠? 언제?
그 바세바 사이에 난 처다들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분명히 그 처다들이 죽은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누구 책임인데? 아바 책임인데. 근데 신본주의적으로, 이론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일이다. 이것을 과연 다윗이 아기가 죽은 뒤에도 뭐예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온 우주가 주시한 사실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다윗이 딱 들고 내가 죽었지. 그래 좋다. 목욕물 데워라. 머리 감자. 샤워하자. 저 속옷 새거 내오고 옷 저 새 옷 가져와. 그러고 야 시작하다. 밥 먹자. 전혀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전혀 안 져.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보면 무슨 새끼요 그거. 그 욕 들어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각오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라 그래. 기. 기가 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에서 오는 기야. 아시겠어요? 그걸 이겨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래서 이사가 사단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예비하신다 제물을 모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는 제물을 예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믿느냐 니도 믿고 나도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사단이 뭐요 입증하려고 이런 시험 중에 우리가 당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단에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입증해 드리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양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제물이 절대로 뭐예요? 절대 우리는 믿는다. 로 아버지 그렇다면 묶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제단에 뭐예요? 올라갑니다. 고맙다. 이럴 때 이제 누가 김새는 거예요? 사단이 김새는 사단은 언제부터 김새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 할 때부터 김새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럼 아브라함. 내가 예비할 텐데. 그렇죠? 번제물을 내가 예비할 텐데. 네가 믿어주는 거라.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렇지! 과연 입증이 자꾸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입증이 말로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뭐예요? 올라갈 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칼을 들 수 있는. 와 이거 정신 차립시다 우리. 웃잖아요. 입증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션이 하여튼 재물은 뭐야? 재물은 예비하실 거야. 그지? 이게 재물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아들은 절대 죽지 뭐요? 않아. 내가 찔러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줄 수 있어. 왜? 재물이 아니니까. 오늘 이 재물로 바쳐질 것이 뭐요? 아니니까. 그 재물은 뭐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어때요? 훨씬 더 큽니다.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잡신들 믿어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들 바치면 뭐요? 일이 잘 된다면 뭐요? 바치게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아들 바쳐서 뭐 충성을 나타내는 거. 그거 뭐 별거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건 다 사람들이 하고 있어. 아들 바쳐서 뭘 맹세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뭐예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들까지라도 뭐요? 바치겠습니다. 그럼 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리가 뭐요? 없죠. 예.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입증돼야 되는 거죠. 예. 예. 박사님. 예. 12장 8절 말씀. 예. 저 하나 앞에. 예. 그게 저게 성경 구절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쓴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자신은 예수님이죠. 자신. 네, 언제 쓴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래 돼 있는데 네. 다른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거는. 예, 네, 다른 성경에는 그래. 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거 보시면. 영어도 자기를 위하여죠. 네, 네,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예. 자신을 해도 괜찮아요. 다른 걸 이제 킹 제임스 뽑아 놓은 거 아니에요? 킹 제임스. God will provide himself. Allah. 예, 요거 좀 문제가 있네. 근데 문제가 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그러나 스스로 예, 스스로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자신을이라고 하는 게 더 뭐예요? 어떤 면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뭐 그렇게. 예, 그러나 원칙적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예,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 찔러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죽어도 살아난다고 생각했다 그랬지. 아니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 그렇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죽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나옵니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거라 이거죠. 막 그것도 말 돼. 19절.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뭐요?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으로 나올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이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거를 그냥 아, 이삭이 속아버렸다는 것은 말이 뭐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입증됩니다. 이삭이 속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뭐예요? 축복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밌죠. 이것도 아주 재밌는. 자. 그걸 그냥 속아버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이제 칼을 탁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거를 과연 네가 바칠 용기가 뭐요? 있구나 바칠 충성을 하는구나 이런 뭐예요? 가인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요?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요? 이제 알겠다. 내가 요새 치맥기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 써놨다고 우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가 뭐예요? 이게 이제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속 시원하게 뭐요? 예, 사단에게도 그렇죠. 입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내 생각대로 뭐요? 입증이 내가 믿은 대로 입증이 됐다. 입니다. 예,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뭐요?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요? 번제도. 자, 과연 여호와께서 뭐요? 제물 번제물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은 대로 과연 예비하셨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충성 게임이 아닙니다. 네가 더 충성하냐? 내가 더 충성이 게임이 아니에요. 그 위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그 말이 이원론으로 보면, 네, 이원론으로 보면 엄청난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까요? 이때까지 형언대로 풀면 되지. 내게 아끼지 않. 내게 그래서 막 아들도 막 내가 달라면 어떡해요? 막 주고 막 주고 막 그럼 그 뭐예요? 이걸로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의 생명을 두고라도 어떻게 생명을 걸고라도 창조주의 품성을 어떻게 품성을 믿음을 뭐야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했으니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가 사단에게 주장한 대로 어떻게 해요 과연 그것이 나타났으니 이 말. 아시죠?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안 될 뻔했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있어. 여기 수양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 수풀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수풀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한국 킹 제임스 이 또 수풀이라고 번역을 했냐 어떻게 Behold behind him a ram caught in a whale thicket thicket by his horn 이게 가시와 뭐예요? 엉겅퀴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죄, 거짓, 그렇죠? 채소와 채소에 대칭되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사망의 세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아, 자기가 그 죄 값으로 할 수 없이 뭐예요?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이삭아, 내 아들아, 봐라. 하나님이 결코 예비하신다. 결코 예비하신다. 이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엘렌 화이트가 쓴 글을 잠깐 이것에 대하여 쓴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참 그 사단은 아주 굉장한 시도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그리고 이삭이 또 뭐예요? 태어나서. 이제 이거, 여기를 빨리 깨야 돼. 그렇죠? 이거 깨야 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이를 끊고, 그것을 뭐예요? 싸우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수가 최고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번제로 바치라 뭐. 이러면 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둘 사이가 유지될 수 없어. 없죠. 어떻게 유지가 돼? 그래서 이 남은 자의 뭐요 명맥이 탁 이렇게 힘들게 유지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간다는 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자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 아, 나 이제 믿는다. 이럴 수가 없어. 왜? 이걸 또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하는 과정에 내 뇌신경세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시냅스가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reinforcement라고 그래요. 재강화시켜. 그냥 그러지 마세요. 나 이제 안다. 뭐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복잡한 거 자꾸 골차배 공부하지 뭐하냐. 이러면은요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공부해서 해석해서 맞다. 또 실생활에서 실천해보면서 그래 이것도 그거구나 할 때 또 시냅스가 어떻게 착 reinforce 시냅스가 자꾸 재연결 돼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렇지 배가 고프니까 이게 자꾸 배고픈 생각이 쫙 나 갑자기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말하면 배 금방 고픕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엘렌 화이트가 이제 시대 소망 시대 소망 몇 페이지냐 시대 소망 468부터 469까지 에 걸친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은 엘렌 화이트는 좀 이원론적으로 써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시대의 소망이 엘렌 화이트의 말년에 쓴 거거든요.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난 뒤에 썼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완전히 뭐예요? 좀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자기는 infallible. 뭐예요? infallible. 전주교에서는 교황을 infallible이라고 합니다. infallible 뭐예요? 무오. 오류가 뭐예요? 없다. 라고 말하지만 와이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무오하지 않다. 아, 그렇게 겸손한 거죠. 그래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나중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은 그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을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한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대로를 모세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성숙한 후에도 후에의 믿음이라고 읽으면은 그건 엉망이 돼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자꾸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위치와의 사이에 대조를 날카롭게 묘사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했죠. 자, 누구와 누구의 대조? 아브라함과 유대인의 대조를 예수님께서 자꾸 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니까 네가 존경하는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다. 그런데 너희의 믿음은 뭐예요? 이렇다. 이걸 자꾸 대조했습니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적 사랑을 믿었고 너희는 뭐예요? 상대적 사랑을 믿고 있다. 이렇게 대조해줬다 이 말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예요? 기쁩니다. 그것이 언제 얘기냐면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번제양을 뭐예요? 예비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뭐예요? 체험하고 보고 즐거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누군지를 뭐요? 안다. 자기가 그 양이었으니까. 아시겠어? 그러나 너희들은 뭐요? 모른다. 이렇게. 자.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 약속된 구원자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랐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그렇죠?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뭐요? 인정하였다. 그때 그 수풀에 걸린 뭐요? 그 수양을 꺼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만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뭐요? 기뻐하였다. 그에게 그러니까 그로부터 며칠 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 날에 못 바뀌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땡겨서 뭐요?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을 봤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에게 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희생의 광경이 보였다. 그 십자가 그 갈바리가 보인 거예요. 그렇죠? 보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에서 뭐요? 예증되었다. 어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제단에 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제단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무서운 뭐예요?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이 이유는 뭐냐? 이 시련의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깨닫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단은 입증해내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 입증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체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뭐요?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중심으로 이때까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더욱 경이로운 희생을 하고 계심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아브라함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엘렌 화이트. 어디를 인용하냐면 미가서 6장 6절 7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바쳐도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렌 화이트 하는 말이 뭘 썼냐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한 말대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두 개를 짝을 맞추면은 뭐예요? 뭐 내가 뭐 천천의 수양을 뭐 그다음에 내 아들까지 바쳐도 그런 소용이 뭐예요?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양을 예비하시라. 그게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말이다. 그런데 자 여기를 자 이거를 이제 해서 는 그러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데서 아시겠어요? 그럼 구약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 뭐예요? 하신 데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뭐예요? 알려졌고 그 인간의 속죄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만 뭐예요? 속죄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말입니다. 그 입증되었다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이교의 희생제도는 엘렌 화이트 나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이교의 희생제도는
하나님께 전혀 간합될 수 뭐요? 없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이 아니면은 어떤 제물도 간합될 수 뭐요? 없었다. 없었다. 아, 어떤 아버지도 속죄 제물로 자녀를 드려서는 안 될 것이었다. 자, 이제 달라졌죠.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세상의 죄악을 뭐요? 담당할 수 있었다. 예. 엘렌 화이트 말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에 그토록 반갑지 않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받아들이려고 뭐요? 하지 않았다. 즉 상대적 사랑에 파묻혀 있는 그들은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를 뭐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뭐요? 훌륭하였다. 과연 훌륭하였다. 우리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바치자. 이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얘기를 두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렌 화이트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예언하여야 뭐요? 하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잘못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뭐요?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그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쁘지 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뭐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충성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바치는 것은 뭐요? 아니거든요. 그건 기쁜 제물이 아니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자기 아들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모여 있다면 그 가볼 생각 있습니까? 겁난 세상이죠. 그것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들 모여 물을 겁니까? 너는 아들 하나 바쳤나? 난 셋 바쳤다.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 수가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바친 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보였다는 해석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과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도 뭐예요? 맞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뭐예요? 자기 충성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자, 그래서 믿음 없이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믿음도 이렇게 결국은 뭐요? 입증
되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되었습니다. 사단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많은 죄를 그들이 범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뭐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입증될 수 없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사단은 그들의 영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의하여 그러한 사단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때는 그 주장에 응하셔야만 했다. 그것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나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하였다. 우주 거민들도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주장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뭐예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우주 거민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거민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입증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입증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입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우주 거민들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하였다. 이렇게 믿음이 입증되는 과정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만약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험은 있을 필요가 뭐예요? 없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 이삭의 승리. 이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정말 힘든 사건을 거치면서 남은 자가 오늘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도 하십시다. 정말 우리 자신이 죄값을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완전히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누수베리 생각할 때도 그거는 도저히 공의롭지도 못한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볼 때는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입증되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입증을 해낼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이 최후의 입장을 요구해 올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입증되는 순간이 주님에게도 승리가 되며 우리에게도 승리가 되며 모든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에게도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입증된 자로서 실전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한 왕노릇을 하게 될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까지만 그 책과 이런 걸 판매하고요. 특히 그 주문하신 비디오나 DVD 이런 미디어들 오늘 저녁 안에 다 지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실 땐 그냥 바로 들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대금을 미리 지불을 해주셔야 저희가 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 버스가 2시 반에 여기서 출발하는 대원관광버스가 셔틀버스, 그러니까 호텔 셔틀버스가 서울로 출발하는 게 내일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그거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중간에 쉬는 것도 없이 그냥 쫙 갈 수 있거든요.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